이럴 줄 알고 있었어. 오버랑에 있지? 먹구만.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 자식 여기 있고. 놀랐잖아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야. 아유 우리 귀여운 손주. 야 할아버지랑 같이 놀까? 아 할아버지 저 영화 보느라 바쁜데. 아이 그래도 이게 근데 영화였어? 야 아이 참 아이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재밌게 놀아준다니까. 예? 그럼 혹시 할아버지 게임 하실래요? 아이 그래 그럼 무슨 게임 할까? 동물의 숲이요. 뭘? 동물의 숲? 이 동물원은 너무 먼데 이게 한 20km는 걸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을 하자고요. 아이 그래 게임하자 게임을. 이 다섯 세 때 좋아하던 그 선박꼭질이나 한번 해볼까? 우리 그 정말로 좋아했잖니. 그 네가 얼마나 잘 숨는지 그 얼마나 잘 숨는지 내가 며칠을 내가 찾았잖니. 한번 해보자. 어? 저 게임하고 싶은데 꼭 해야 돼요? 가야 바로 한다니까. 게임 시작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자 꼭꼭 숨어. 에휴 할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그냥 나가 놀아야겠다. 자 다 숨었어? 다 숨었지? 자 할아버지가 찾아요. 이제 우리 손주가 이 어디 숨었을려나. 침대 밑에 있구나. 에이 없잖아. 자식 이 의자 밑엔 없구만. 이 베란다에 갔나? 아이 요즘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냠냠냠냠. 아이 더워. 어? 야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집에 할아버지가 놀러 오셔서 잠깐 몰래 밖에 나왔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손주 찾으려고 내가 20분째 찾고 있지만 이번엔 내가 알고 있지. 냉장고 안에 있구나. 없네. 이럴 줄 알고 있었어. 5분 안에 있지. 없구만.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 자식 여기 있구나. 놀랐잖아요 한 번만. 그거까지 미안하다. 추베르. 뭐? 할아버지랑 숨바꼭질 하기 귀찮다고? 에? 도망쳐 나왔다고? 아이 웃기는 녀석이네. 할아버지가 계속 숨바꼭질 하자고 우기셔가지고 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지. 에이 그래도 너무하다. 지금까지 찾고 계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지치시면 그만하시겠지. 드디어 찾았다 우리 선조. 아이 아빠 저 똥 싸고 있잖아요. 아이 미안하다. 에휴 갑자기 열심히 찾는 너희 할아버지 모습을 상상하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네. 에? 뜬금없이? 너 SCP-096이라고 들어봤어? 키는 무려 2m. 별명은 부끄럼쟁이라고 부르는데. 어? 왜? 위험한 생물체라 격리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엄청 온순하다고 해. 그런데 096은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 동영상을 보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괴상한 소리로 울다가 탈출하여 얼굴을 본 사람을 무조건 제거한다는 거야. 그러면 공구륙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평생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그렇지. 예전에 이 녀석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죄수를 잠수함에 태워 수심 1800m까지 데려가서 공구륙의 사진을 보게 했는데 얼마 못 가 그 깊은 곳까지 찾아가 잠수함을 부셔버렸다고 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SCP-096을 죽이면 되잖아. 어림없는 소리. 이 녀석은 불사신이라서 총을 맞든 무엇을 맞든 죽지 않는다고 하네.
그 어림없는 괴물이랑 숨바꼭질하면 재미는 있겠네. 샤라랑. 어? 아이고, 아이고, 아,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여기 있네. 없네. 아, 아이, 우리 소주 생각보다 잘 숨었는데. 아. 응?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나 이제 그 우리 손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손주를 하루 종일 찾아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 그래 그래, 집안 어디에 있는 것 같으니 발견을 못해, 발견을. 아, 잠시만요. 어디 있더라? 아, 맞다, 여기 있다. 자, 여기 이 봉투를 리아가 볼 만한 곳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리아의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고맙다. 예, 예. 네, 잘 가세요. 보자, 역시 우리 손주는 공부를 잘하니까 여기다 두면 잘 보겠지? 일단 여기다가 올려두고 내일 다시 찾아와야겠구만. 우리 손주 숨바꼭질하는 기가 막히단 말이야. 에? 할아버지 가셨나? 잉? 가셨네? 우와. 어? 뭐야? 내 방에 왜 이런 봉투가 있는 거지? 삭.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이 안에 사진 같은 게 있네. 이건 뭐지? 어? 이게 뭐지? 이건 SCP-096? 이걸 보면 평생 숨바꼭질하는 거랬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도망쳐야만 해. 난 죽고 말 거야. 내가 그 녀석의 얼굴을 봐버렸다고 엄마.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할아버지가 계속 너 찾고 있더만. 너 이런 데 숨어 있었어? 아이, 그만하고 나와. 난 죽고 말 거야. 진짜 못 말린다니까. 아유, 난 모르겠다. 분명 난 잡히고 말 거야. 도망쳐! 야! 이듬이야, 지금 다른 곳으로 도망 가야만 해. 절대 찾지 못하는 곳. 어디가 좋을까? 그래! 산정상으로 가는 거야! 산정상은 분명 안전할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야, 안 되겠다! 예! 지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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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기고 있어. 나 절대 찾을 수 없는 누지로 보내줘. 난 분명 잡히고 말 거야.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타렴. 고마워, 지랄봉. 출발!
이 정도면 그 녀석이 절대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렇게 달나라에 가버린 김리아, 과연 그의 운명은? 여기쯤이면 그 녀석도 절대 쫓아오지 못할 거야. 여긴 지구랑 엄청 먼 달이니까. 뭐, 무슨 소리야? 어? 어? 설마? 어, 할아버지! 찾았다! 이제 네가 술래! 할아버지, 놀랬잖아요. 정말 위에 가서 얘기해요. 근데 아까 하얀 친구도 있던데 그거 네 친구냐? 예? 그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야, 아까 저기서 열심히 좀 싸워주고 있던데? 예? 우와! 야, 같이 가!